맞춤형 안마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어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안마원을 창업해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사회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 제공까지 나서며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탁월한 촉감과 집중력으로 현대인의 뭉친 피로를 풀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사 전문 양성 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전문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정부와 기관의 창업 지원을 받아 자립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마사 생활을 하다가 나도 뭔가를 운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우선 경제적인 자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가게를 얻는 것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걸 어떻게 들었어요.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에서 운영 중인 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 교육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 점포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단계별 필요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큰 도움입니다. 장애인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은 사업성이 우수한 장애인 예비 창업자, 재창업자,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로 최장 5년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창업 점포 수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받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넓은 안마원은 손님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안마사 직원들에게도 최적의 환경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과 건강관리를 위한 식사도 제공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사회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밖에를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같이 나와서 같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같이 사회활동하고 같이 더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현대인의 건강관리를 도와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적 동행을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